검찰은 시한만 유예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표를 내고 퇴근을 해버렸고 모든 전국 고검장도 사표를 냈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혼란에 빠진 대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근영 기자, 이 검찰 반발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 검찰총장은 중재안이 나온 뒤에 곧바로 사표를 냈어요. 네, 맞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건 오늘 오후 1시 반쯤입니다. 김오수 총장은 사퇴를 하면서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 총장이 사직 의사를 밝힌 지 2시간도 채 안 돼서 대검 차장검사와 또 전국 고검장들도 모두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검찰 지휘부 전체가 총사퇴를 한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대검찰청도 국회의장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중재안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법안 통과 마지막 시점까지 부당성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고검장급 이상 지휘부 총사퇴에 이어 일선 지검장이나 차장 부장검사들의 줄사퇴가 잇따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자, 이 검찰은 오늘 중재안이 합의될 줄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일선 검사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원래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검찰은 했는데요.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검찰 내부방에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 표명에 잇따랐는데요. 검찰의 공직자 범죄나 선거범죄 수사권 등을 없애는 중재안을 두고 정치권 수사를 막는 게 궁극적 목적이라거나 헌법과 상식을 저버린 의회 폭거다 이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검찰총장과 지휘부는 뭘 했느냐 이런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